이거는 남 탓할 게못 돼요. 본인 애들이 일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황희도 이북구슬 하고 있는 박수무당 최기택입니다. 간만입니다, 여러분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021년 상반기 소띠분들의 금전운입니다. 소띠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도 많이 사리셔야 되고 하시는 부분마다 조금 뜻하지 않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25살 하는 소띠분들의 삼재를 한번 볼게요. 20대 때는 엎어줘도 보고 뒤집어줘도 보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소띠분들 근성상 가만히 있지 못해요. 소가 얌전하다고 생각하죠? 절대 소는 얌전한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도 날뜹니다. 그래서 25살 하는 우리 소띠분들은 삼재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용두령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인들이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무리한 투자가 안 되겠구나.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자, 다음으로는 37살에 을축생 나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운이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재가 들어오는 게 시점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문서로 인해서도 많이 힘들다라고 그러고 계속 문서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서를 내가 잡을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문서를 잡지는 마세요. 현재로서는. 큰 문서를 많이 잡았다고 하시면은 아마 금전적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에서도,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올해는 좀 금전운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살. 우리 49살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방울은 들어드렸어요. 왜 그러냐? 밑바닥 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올해자에 들어와서 9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본인 애들이 이거는 남 탓할 게 못 돼요. 본인 애들이 일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멀리 출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인 애들은 동서남북으로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올해는 그냥 좌중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9수를 잘 풀고 넘어가야지만이 내년서부터 새로운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계속 이행하시되 그냥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축에 나는 우리 소띠 61 되시는 분 이분들 올해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금전의 운은 그냥 보통이에요. 전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잃으면은 재물도 필요가 없다고 저 용문도령은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병상이에요. 지금 만약에 본인 애들이 어디가 아프다, 내가 좀 집안이 내가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금전의 운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디 가서, 만약에 조그만 문서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조그만 문서 잡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돈을 막 크게 투자를 해갖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제하세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 37, 49, 60 한 살의 우리 소띠 여러분들 사주를 봤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